안녕하세요. 어서와. 재배서 연극은 처음이슬 기획한 권정민, 유효진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현재 하시는 일이 어떤 거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학습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둘이 이런 콘텐츠를 기획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이 보통 온라인에서 학습자들을 가르칠 때 다양한 수업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세요? 네, 저는 리튼을 사용하고 있고요. 애니메이티드 드로잉, 그리고 리바이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학습자들과 같이 재배서 리튼을 활용해서 연극 무대를 만들었는데요. 아주 흥미로울 것 같죠? 자, 그럼 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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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어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래동화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읽어보고 재미있는 역할극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먼저 재배에 들어가서 한국어 교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재부로 선생님을 따라서 들어오세요. 한국의 전래동화 이야기, 옛날 이야기예요.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읽어보고 우리 역할극을 해볼 건데, 역할극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AI 프로그램 리튼에 물어볼 거예요.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전래동화 혹부리 영감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얼굴에 혹이 달린 어떤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혹부리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혹부리 영감 할아버지는 마음씨가 착하고 노래를 잘 불러서 마을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빈집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혹부리 영감 할아버지는 혼자서 빈집에 있는 것이 무서워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무섭게 생긴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는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무서웠지만 회를 내서 내 얼굴에 있는 이오기 노래 주머니라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깨비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에게 금은 보화를 주고 할아버지의 혹을 자기 얼굴에 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혹이 없어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게 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마을에서는 혹부리 영감이 혹이 없어지고 부자가 되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은 이 소문을 듣고 너무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은 착한 혹부리 영감을 찾아가서 어떻게 혹을 떼고 금은 보화를 얻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착한 혹부리 영감은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빈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착한 혹부리 영감이 말한 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에게 제 혹이 바로 노래 주머니입니다. 제 혹을 사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지난번에 혹을 사서 노래를 불렀지만 좋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내 놈이 나를 또 속이려는구나.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의 얼굴에 지난번에 받은 착한 혹부리 영감의 혹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은 혹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은 혹을 떼지 못하고 오히려 두 개의 혹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와 문법을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의 어휘, 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은 병적으로 붉어져 나온 살 덩어리나 다쳐서 근육의 한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타난 것을 이야기해요. 자, 엘레나가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아, 할아버지 덕에는 큰 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어휘는 혹부리라는 표현을 써요.
혹부리 영감. 몸에 혹이 있는 할아버지. 다음. 여러분, 도깨비 알아요? 꿈 딸린 도깨비. 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이야기해요. 꾀가 많은 사람. 금은 보화. 금은 5화를 쌓아놓았다. 우리 소문. 9월에 블랙핑크가 태국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의 문법은 아서 어서예요. 아서 어서는 왜요? 이유를 나타내요. 혼자서 빈집에 있는 것이 무서워서 노래를 불렀어요. 왜 노래를 불렀어요? 무서워서 불렀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풀이 영감 이야기를 가지고 롤플레이, 역할극을 할 거예요. 대본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우리 컴퓨터실 C룸으로 이동할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오세요. 여기는 컴퓨터가 두대 있어요. 선생님은 리튼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이 해볼까요? 사과를 그려줘. 그러면, 네, 이렇게 사과를 그려주기도 해요. 와, 역할극 대본이 정말 빠르게 만들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나레이터는 누가 해볼까요? 나레이터 하고 선생님, 싶으신 분? 나레이터 약 주세요. 제가 할게요. 나레이터 해주세요. 그리고, 혹부리 영감 할아버지. 네, 착한 혹부리 선생님. 영감. 도깨비 있어요. 도깨비 누가 할까요? 저 도깨비로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 할아버지 남아 있어요. 저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대본을 가지고 연습해요. 우리 비룸에 가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모두 비룸으로 이동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은 산으로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 다시 해볼게요. 욕심 많은. 욕심 많은 저도 부자가 될수 있겠어요? 이제 저도 부자가 될수 이제 있겠어요. 저도 부자가 될수 있겠어요? 이제 내 거야. 막 그런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서. 아, 너무 귀여워서. 네. 이제 그렇게 해야 내 거야! 어때요? 이제 내 거야. 막 그런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해볼게요. 됐다. 이 옥을 네가 가져가라. 이제 나가. 이 부분에서는 도깨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난 느낌으로 됐다. 이 옥도 네가 가져가라. 이제 나가. 이렇게 해보세요. 옥을 두 개를 달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오늘이 네,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시 A룸으로 가서 역할극을 할수 있는 무대로 이동할 거예요. 효진 선생님을 따라가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예적, 얼굴에 큰 혹이 있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혹부리 영감이라고 불렀죠. 날 위해 노래한다면 1초라도 안 보이면 일하게 줘 저한테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뭐 하는 거야?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노래를 잘 부르네.
나도 노래 잘 부르고 싶어서 왔어. 곡풀이가 노래 청년이라서 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진짜라면 내가 훅을 붙여도 나도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겠네. 네, 그렇게 된다면 떡해비도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훅을 쏴야지. 알겠습니다. 이제 내 거야.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부자가 될수 있겠어요. 마을에서는 혹부리 영감이 호길 팔아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혹부리 혹부리 영감님이 영감님이 이제 돈을 이제 많이 소문이 벌었다는 건데. 그렇대. 하지만 이 소문을 들은 역시 많은 혹부리 영감은 산으로 올라가 돈을 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많은 혹부리 영감은 숲속으로 올라가 빈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안다면 러러러러러 너는 어찌 노래를 잘 부르지? 내 노래는 혹에서 나왔지. 내 노래를 쓰실래요? 저번에 어떤 영감이 혹을 바랐는데 그렇게 잘안 됐어. 저에게 금은 보화를 주었다면 이 혹을 날릴게요. 됐다. 이 혹은 네가 가져가라. 이제 나가. 어떻게 러닐이 결국 역시 많은 혹프리 영감은 착한 혹프리 영감의 혹까지 달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재밌어요? 재미있었어요? 자,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전래 동화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혹부리 혹부리 영감. 영감이에요.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네. 온라인에서 연극 활동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정말 재밌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효과적인 문화 활동을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었다는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3차 시 수업은 어떤 거죠? 네, 3차 시 수업은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로 그림 그리기는 처음이지입니다. 아,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저도 참여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는 우리 재미있는 위튼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웃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